여기는 신림역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지상 푸룸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고요. 2억 4천입니다. 요즘에 이제 한 거실이 이 정도 있으려면 한 2억 4천 정도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이 따로 분리되어 있진 않고, 아니, 얼굴 안 나오게 아래로 찍어요. 거실이 확실히 크죠. 대신에 주방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3m 60입니다. 이렇게가 3m 60이고, 큰 방하고 작은 방하고 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3m 40에 2m 80, 3m 40에 2m 80입니다. 옵션은 인덕션, 에어컨, 신발장. 여기 드럼 세탁기 있고, 냉장고만 없습니다. 냉장고만 없고, 냉장고 여기다가 둘 공간은 있네요.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해바라기 두 그래서 한 2억 4천 정도면, 일단 여기 3m. 3m 10. 그래서 한 2억 정도로 이런 거는 사실 요즘에 정말 좀 힘들고, 정말 잘 구해야 여기에서 10분 거리 한 2억 정도 되고요. 2억 한 4천 정도? 그 정도? 신림역은 그래요. 신대방역도, 근데 사실 전세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매물이 없는 게 전세자금 대출 되는 집이라 보니까. 요거는 일단 8층입니다. 8층. 다른 층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실은 있는 깔끔한 신축, 투룸이었습니다. 관리비는 아마 8만 원 할 거예요. 8만 원? 그래서 내가 한 2억 한 4, 5천 된다 하면 이 정도 투룸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2억이다 하면, 운이 좋으면 요것보다 거실 조금 작은 것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복불복입니다.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